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일주기 추모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청계광장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로 차단 거를 달아주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호소가 누군가에게는 왜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걸까? 이게 왜 정치적인? 이태원 참사가 왜 정치적인? 아, 얘기가 저는 그 이야기가 가장 화가 납니다. 참사 직후 최고 권력자도 정부 인사들도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그 후 1년, 유가족과 희생자의 영정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여기 일주기 추모 행사에는 12구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59 희생자들의 영정은 여전히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으로 꽉 찬 이 가게의 주인 부부는 오늘도 팔지 않는 물건을 만듭니다. 원래 이게 종이 자르는 건데 이걸 자르는 거 대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잘라서 이제 대가지고 치수 맞춰서 조그맣게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12구 참사의 상징, 보라색 리본입니다. 저 한 반 개 넘었을걸요? 한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천 개는 너끈히 만들거든요. 만드시면서 뭐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놈의 지지배가 나를 이런 거를 시키는구나. 못된 지집에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해요, 사실. 3년 동안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딸, 20년 내내 곱게 길렀습니다. 가영이가 우리 식구 중에 내 편이 제일 내 편이 가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 안 들어줬는데 가영이만 제 편 들어줬어. 어디 다닐 때마다 거의 잘 안 긁혔어요. 거의 목마 태워서 사학생 할 때도 정상까지도 제가 목마 태우고 올라갔다 내리고 다 했으니까요. 쓰던 방, 쓰던 물건은 그대로인데 딸 가영 씨만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가영이 거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또 여자애라고. 향수랑 수건, 이 가영이 그대로 쓰는 거. 지금 머리카락은 다 있잖아요. 아니 뭐 일부러 안 버렸어요. 그냥 안 뜯었어요. 원래 애만 버리자는데 그래도 놔두자고 안 버렸어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가영 씨는 참사가 나기 전 캐나다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합격 소식이 도착한 건 11월 10일. 딸은 이 기쁜 소식을 결국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영 씨가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10만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대로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와 엄청나. 인파가. 오후 6시부터 붐비기 시작한 골목.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그날 위험을 직감하고 가장 먼저 112 신고를 한 당사자는 이태원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신고도 한 이유가 6시가 이 정도면 이후의 시간들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했어요. 신고실입니다. 여기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애들도. 네. 네. 당시 경찰은 강력 해산 조치 후 종결했다고 보고했지만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교통정리인원과 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은 있었지만 애초에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병력도 행정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는 기동대를 즉시 투입하지 않아 대응은 더 늦어졌습니다. 기동대 도착 시간은 11시 40여 분,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제야 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도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생명이 쓰러진 후였습니다. 부실한 안전대책, 실패한 참사 대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초유의 참사였습니다. 딸 가영 씨는 자신의 SNS에 그날의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압사 사고 한 시간 전 무렵입니다. 그날 그 골목에 갇힌 가영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얘가 혼자 땅속에 있을 생각하면 비가 와도 환장하겠고 눈이 와도 환장하겠고 밤만 되면 더 미칠 것 같고 그 산에 개를 둔 게 딸의 죽음 이후 가영 씨 엄마 최선미 씨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집을 떠나 서울 분향소에서 지냅니다. 다른 희생자들도 다 내 자식 같습니다. 빨리 줄게, 빨리 엄마 보고 싶지. 엄마 빨리 오시라 그래. 희진이는 분향소에서 아빠 봤지? 지난 2월 초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 임시분향소를 세웠습니다. 언제 강제 철거될지 몰라 유가족들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킵니다. 그나마 여기에 오면은 그래도 유가족도 만날 수 있고 또 움직이면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나마 유가족들이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우리를 살리는 공간. 네. 이곳에서 해리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혜리 씨는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참사 이튿날 딸을 찾았을 땐 이미 싸늘하게 식은 뒤였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러니까 막 얼굴이랑 손발만 좀 만졌지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네, 마지막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검안서에 기록된 딸의 사망 시각은
압사 사고 발생 시각과 같은 밤 10시 15분. 어머니는 사망 시각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빠의 휴대전화로 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시각이 10시 33분입니다. 저희 그 남편 전화로 10시 33분에 전화가 왔었어요. 왔는데 받으니까는 막 아우성 소리랑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혼선이 됐나 했어요. 약간 좀 막 해리야 해리야 부르고. 안 들려. 전화 소리에 넘어져 뭐. 여보세요. 전화가 걸려온 10시 33분. 해리 씨는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1분 이상 막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그러니까 해리 목소리를 뭐 안 들리니까는 다시 전화해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었죠. 예. 시체 검안서의 사망 시각 이후 18분이 지나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건지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급일지의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10분으로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부모는 사망 시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혜리한테 너무 미안한 게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거였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다시 전화하라고 끊었을 때 걔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 두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나. 유가족 대부분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은지 씨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 직접 흔적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거. 이건 아닌 거. 예. 경찰의 협조로 참사 당시 보관된 유류품을 찾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아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목이 올라오는 게 올라와요. 네, 올라와 있는 거. 이거 단팔이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옷들이. 예예예. 예. 아. 저희가 그 이제 경찰 분한테 저희한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사진만 이렇게 받았고. 딸의 시신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속 옷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민지가 가지고 지녔던 마지막 물건들이니까 저한테도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꼭 반드시 찾고 싶고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유가족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그 골목에 가봤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골목에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도 그 설명을, 그날의 상황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죽은 건지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달라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호소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노상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상이 어디 있었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간에 갔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왜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행정조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로 가는 이 골목이 12구 참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헬러윈 기간 동안 보행자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고 경찰, 소방, 구청 인력 약 3천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 배치와 대응이 왜 지난해 같은 날에는 불가능했던 걸까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용산구청. 당일 집회 시위 관리에 치중하느라 압사 사고의 위험을 알린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용산경찰서.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책임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됐을까요? 지난 10월 18일 용산구청에서는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배우자이신 신재철 고려대학교 용산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1,300명 공무원들은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도 갖추고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헬로윈데이 안전 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여전히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직후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유는 불안장애, 공황장애였습니다.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참사를 예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군중 통제와 질서 유지를 하는 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미리 막을 능력도 없다. 인파 통제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전례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 줄도. 지금 이런 변호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능을 일종의 면죄부, 변호 전략으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1시경입니다. 그런데 3시간 전인 8시 59분 박 구청장이 전단지 제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인 조모 씨. 그는 이태원 거리에 인파가 많다는 소식에 직접 현장에 나갈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청 비서실장이 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봤나요? 안 나갔습니다. 나가보려 했지만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A주임과 B주임을 현장에 내보냈나요? 네. 경찰이 전단지 제거 요청할 때는 새벽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거절했나요? 네. 그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거 요청을 재차 받았나요? 네. 당시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요? 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과 삼각지역은 용산구청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 이후 거리에 남아있는 정부 비판 전단지를 치우라는 지시였습니다. 결국 재난안전 담당을 포함한 구청 당직자 두 명이 전단지를 제거하느라 정작 이태원 현장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 담당 당직자가 현장에 남아서 재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누가? 재난안전법상 예방 의무를 지는 구청장이.
저는 도대체 누가 용산구청장도 어쩔 수 없이 이 전단지 수거 업무를 하도록 하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가 뭐 지금 재판에 진행되는 분들만 처벌받는다? 저는 이거는 그냥 꼬리 자르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구청장인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에게 막혀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왜 저를 물리적으로 맞으세요? 참사 책임에 대한 박 구청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현직자로서 구청에 아직 계시는 한 공무원들 전체가 아,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이 정도로까지 많이 죽거나 다칠 걸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 라고 집단적 방어 기제를 키워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용산구청장뿐 아니라 12구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수사에 치중하고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찰 수뇌부 제일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윗선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현장 공무원, 즉 일선 공무원, 경찰 공무원 위주잖아요. 그 윗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진상규명이 촘촘히 꼼꼼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선, 어느 중간선이나 어느 윗선에서 막혀버리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됐고 어떻게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받았는지 확인됐습니까? 그 대구 형은 전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안 됐죠. 네,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죠. 차관님 확인이 모르시죠? 안 됐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유가족들도 모르고요.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재구성을 전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참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희생자 개개인들의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상규명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초기부터 그의 무책임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장관은 국정조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원성을 샀습니다. 안 보이세요? 아니 우리 안 보여요? 아님 인사라도 하셔야죠. 아무리 혼나셔도 유족들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무기를 안 받아주고 끝나가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 후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그 이태원 사고는 이제 주체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뭐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사 참여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구체적인 인물이 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거기에 국가는 무엇을 잘못했고 또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국가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참사는 이태원 참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까지 이상민 장관은 참사 유가족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생일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유가족분들 모인 자리에서 직접 사과하실 예약 있으세요? 유가족분 충분한 설명 못 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실 규명 다 됐다고 좀 보셔야 돼요.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책임자는 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조차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은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12구 참사를 점점 잊어가는 동안 이태원 골목에서 생사를 오갔던 피해자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현 씨는 친구들과 이곳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겼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사람이 너무 많아 집에 가려고 들어선 길, 그 골목이었습니다. 앞에 사람들 한 10명이 넘어져서 이렇게 엉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냐,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아 신고해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딱 드는 순간 이제 위에서 갑자기 사람들 한꺼번에 넘어진 건지 뭐 한 명이 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 눌렸고 확 엎어졌고 그래 그때부터는 아예 못 움직였어요. 그 당시 주현 씨도 함께 쓰러진 사람들도 금방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친구 보고 친구 깨라고 기절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남성분하고 그리고 제 눈앞에 바로 보였던 그 무릎 깔린 여성분 제 위에서 이제 외국어로 신한테 그 주문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남성분 목소리가. 얼마 뒤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 멈췄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고 그냥 있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 상태로 앉겠으면 저도 죽었겠지만 클럽 앞에 사람들이 물을 막 뿌려줬거든요. 사람들 깨우려고 이제 기절한 사람들. 이제 구조대원들이 왔대요. 경찰이 왔대요. 근데 안 와요. 왔다고 말을 하는데 올 기미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다행히 구조된 주현 씨는 하반신 마비로 두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5개월 동안 재활치료도 받았지만 오른쪽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주현 씨처럼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살린 건 이태원 상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네 사장님. 아, 아이고, 미안, 아이고. 아이고야. 뭐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나 이게 꿈 같아 뭐 다시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왔다 이렇게 나는 참 너무 꿈인가 지금 현실인가 싶어. 이태원 골목 참사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남인석 사장. 그는 참사 직후 다친 이들에게 물을 주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1년 전 참사 당시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참사 현장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던 그날 이후 남인석 사장은 희생자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 살리지 못했다는 그 허탈감, 그 이태원이 좋고 이태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내 집에 다 서임들이잖아요. 그러면 즐기러 왔는데 그것을 위험에 방지도 못하고 얘들 한꺼번에 내 집 앞에서 죽었으니 그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네. 그런 죄책감은 무지무지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살아난 이들은 대부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난 1년 내내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떠나는 사람한테는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생존자들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다. 사장님은 괜찮다는 주연 씨에게 기어코 선물을 하나 안깁니다. 살아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가 가까워오자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안 찾아. 그럼 왜 벌을 해주고 있느냐. 아니 이거 제재하면 전도 제재가 설계해놔야지. 분향소를 찾아와 유가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 시민들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곳인데, 응? 자네들이 무슨 그 특권을 가진 집단인가? 애들을 폄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뭐 그냥 놀러가 죽었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가 하면 일부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게 거길 왜 가냐. 그 외국 축제가 뭐라고 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연예인을 보려고 거기를 왜 가냐. 마약했다던데 제정신이냐. 이랬는데 이제 제가 저희가 그날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태원에 못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지 우리는 또 사회 안전을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년 동안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글을 연재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생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글을 연재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게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참사 당사자들이나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더 이상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초롱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과하지 않는 책임자와 정치권의 망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1차원적으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됐는데 나라의 어쨌든 책임자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참사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도가 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뭐 저 시신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라는 등의 안전부 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여당 인사의 무책임한 발언, 그 파장은 유가족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주행이다, 북한 주행! 아버지, 잠깐만. 참사 이후 쏟아지는 혐오와 편견 속에 유가족들은 매 순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피해자들만 문제인 것처럼 뭐 엉뚱한 때를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매도함으로써 본인들은 뭐 정권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그런 발언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혐오를 재생산하게 되거든요. 유가족들은 주말마다 시민들을 만나 12구 참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보라색 리본을 나눠주던 재현이 엄마는 오늘따라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힙니다. 아까 처음엔 생각이 안 났는데 저도 애가 어렸을 때 여기를 애랑 왔었네요. 아, 같이 오셨었어요? 네, 이게 생각이 나네요. 16살 재현이는 유독 밝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했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잘 웃고 다니고 그런 모습. 잘 웃는 밝은 개구쟁이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재현이는 10월 29일 참사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간 친구 두 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이가 참사 생존자로서 올린 글에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이태원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자기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지. 예. 뭐 마약 연류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연예인 보려고 굳이 그렇게 힘든게 사람 많은데 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다시 또 댓글을 달고 설명을 해주고 그랬던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다가 아 이래봐야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째가 되던 날 재현이는 홀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핸드폰 그 파일명으로 파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재현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파일명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11월 달 동안 그 며칠 전에 집에서 뭐 자기가 이 컴퓨터 책상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장난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집 앞에 노래방 가면서 뭐 그냥 대화하듯이 말한 거, 이런 것들을 그 파일 안에 넣어줬더라고요. 재현이는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땐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어서 내 세상은. 12월 12일 재현이는 15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재현이의 사망 사흘 뒤 기자들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사로 눈앞에서 친구 두 명을 잃은 친정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학생한테는 어떤 부분을 지원했고 부족한 점이 어디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생각이 좀 더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희생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말을 하는데
대통령도 뭐 사과도 안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그 시간 동안 그런 거를 그냥 오로지 저희 유가족들은 그냥 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고. 지난 10월 18일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네. 저희 10월 29일 일주기예요. 네. 우리 의원님 저희 추모제에 오셔서 같이 위로 부탁드린다고 초청장이거든요. 298명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마약과 연관시켰던 의원실에도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원만한 해결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정쟁으로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참사 이후 단 한 번도 유가족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대통령에게도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모 행사를 정치 집회라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희생자의 가족들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정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정쟁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우리한테 모욕이거든요. 하,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구나. 얼마나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라는 게 몸으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외면처럼 정말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져간 자리. 슬픔과 분노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때 왜 그들을 살리지 못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질문에 아직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전혀 해결된 것도 없고 뭐 진전이 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주기라는 게 안 믿기고 좀 무서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잊혀질까 봐. 가슴도 먹먹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묻으려고 해도 묻을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름 모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10만 개가 넘는 추모의 글이 남겨졌습니다. 참사를 기억한 많은 이들 덕에 이 골목길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억과 안전의 길입니다.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도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우리는 참담하게도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라게 됐습니다. 12구 참사의 교훈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여기 기억과 안전의 길 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